자, 34번 풀이입니다. 요게 20학년도 6평 34번인데요. 보시면은 일단 절교와 위우를 중심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죠. 일단 이 보기 문제에서 보기 설명을 읽었으면 그건 알 거예요. 화자가 어찌 됐건 간에 화자의 선택이 뭐예요? 세속 X, 그다음에 강호, 자연, 동그라미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연결을 지으면은 세속과는 절교하고 강호를 위우, 친구로 삼다. 요렇게 구분 지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갈라주시면 됩니다. 자, 절교 위우를 중심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는 거니까 화자가 절교하고자 하는 대상은 인간의 벗으로 볼수 있나요? 인간의 벗이 뭐예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 세상, 바로 세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속과 절교하자는 말로 볼 수가 있고요. 붕우를 절교하고자 하는 대상으로 인식한다고 볼수 있나? 요거에서 많이 틀렸을 텐데요. 자, 유정코 무심할손. 요게 무슨 뜻이냐면은 정 있는 척 하지만 관심 없다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관심이 없다. 그리고 이 풍진이라는 단어 아셔야 돼요. 홍진이라는 단어도 아셔야 돼요. 이 진, 진자가 먼지라는 건데요. 세속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속 붕우와 어떻게 된다고? 이것도 인간의 벗이랑 똑같은 녀석인 거죠. 3번 볼까요? 화자는 배군과의 위우를 통하여, 배군은 뭐예요? 자연의 존재죠. 그래서 자연의 존재, 녹수, 청산, 홍진을 제외하고 3장에서 나오는 배군, 녹수, 청산, 요 녀석들은 전부 다 자연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화자가 위우하고자 하는 구로는 물 외에 연하 족한 곳에 있다고 볼수 있다. 위우 어딨죠? 위우하고자 하는 구로. 근데 보시면 요 녀석도 이 구로도 그러니까 자연이냐 세속이냐만 갈라주시면은 위우하고자 하는 구로 역시도 이물 외에 연하족한 곳 인간의 풍우가 안 하고 물 외에 연하한 곳 자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정확한 한자와 풀이를 몰라도 풀 수는 있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맞고 답이 5번일 텐데, 보시면, 잔머리를 좀 굴려보면은, 2번이랑 4번을 엮어보면, 자, 강호와 풍진, 이거 두 개가, 제가 말했잖아. 이두 개가 어렵게 나온다고. 이두개 보는 게 어렵다고요. 자, 붕우를 절교하고자 하는 대상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위우하고자 하는 구로에 대해서, 그렇다면, 붕우를 절교, 위우를 구로. 여기에서 고민했던 게 여기에서 그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틀린 말이면 뭔 말인지 알겠어요? 둘 중에 하나가 틀린 말이면 둘다 틀리게 되는 모순에 빠진다고요. 이 붕우를 절교하고자 하는 대상이고 구로는 위우하고자 하는 대상이다라고 이미 제시를 해줬기 때문에 둘다 맞거나 둘다 틀리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물 외에 연하족한 곳을 판단하는 것은 다음으로 미뤄두더라도 오케이? 그래서 화자가 물 외에 벗과 이것도 자연입니다. 위우하고자 하는 이유는 유정코 무심 뭐예요? 유정코 무심한 대상은 뭐예요?
풍진붕어 절규하고자 한 대상이에요. 관심 있는 척하지만 무심한 관심 없어. 사실은 관심 없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관심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속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바로 이 무심코 유정한.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만 해볼게요. 이것만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빨간색. 제가 항상 이렇게 구조 짜야 된다고 했죠. 빨간색 새속, 파란색 강호. 사실 못 들은 학생도 있을 텐데 이렇게 구조를 짜줍니다. 보기를 보고 나서 이렇게 두 개가 갈라진다는 것을 알수 있을 거예요. 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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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 그리고 세속.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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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 이게 구분되지 않으면 어차피 수특에 나온 시거든요. 구평 때는 이런 식으로 나와도 다할수 있습니다. 작품 해설을 항상 요청을 하면서 공부를 해보세요. 자, 인간의 벗, 세속, 물레의 벗. 그쵸, 물로의 벗은 자연, 그리고 유정코 무심할손. 아마도 풍진붕어. 풍진붕어, 새속, 강옥으로 자연, 그리고 작비금신 뭐죠? 뜻을 모르니까 일단 뜻이 있었는데 제가 이런 거다 암기하고 있진 않거든요. 근데 굳이 이런 거 뜻을 몰라, 얘네 뜻은 몰라도, 일단, 도평택 기관거할지, 태부걸회기할지, 얘네 뭐, 이 사람들 전부 다 벼슬을 관두고, 벼슬을 때려친 행위니까, 자연으로 향한 행위니까, 강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호연한 행색 역시도 마찬가지로 강호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도 부지지하니, 요것이 바로 새속에서, 요거는 동그라미 치지 말고, 애매하게 세모를 쳐야 되는데 새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풍우, 새 속, 물뢰 연하, 자연 이렇게 구분 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안 하고 이렇게 보여주냐면은 이거를 틀렸다면은 작품 공부를 제대로 안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에요. 작품 공부를 제대로 했으면은 얘네 해석은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고전 잘 모르는 거, 문학 커리큘럼 진행할 때 고전 잘 모르는 거 있으면 항상 해설 자료들 신청해가지고 공부를 하세요.